최근 대한민국의 문화가 점차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한국을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문화 요소가 세계 속 축제의 중심이 되는 장면들이 포착되며 한류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작년 많은 해외인들이 참여했던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한 미얀마 대학생은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보고 한국이 너무도 멋지다는 생각에 밤새도록 대사를 따라하며 배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어는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라는 진심어린 소감을 밝히며 우리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고 지난 3월 온라인을 통해 열린 한국과 폴란드 합작 재즈 프로젝트인 코스모 폴리티츠너 2021에서는 미량아리랑 등 우리나라의 전통민요가 재즈 선율로 재탄생에 연주되며 많은 외국인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기도 했죠. 또한 얼마 전에는 부산 사상역에 한국을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의 메시지가 전시되기도 했는데 정말이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선 그들의 마음에서 뭉클한 감정마저 느껴지네요. 비록 현재는 C19 사태로 인해 자유롭게 외국을 드나들 수 없는 처지이지만 전 세계인들이 품고 있는 한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애정은 이렇게 험난한 시국을 뚫고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해외인들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비단 일반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떤 곳에 가더라도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해외 스타들 역시 대한민국에 푹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서 발표한 2020년 할리우드 배우 중 최고 수입 1위와 2위를 기록한 두 배우 드웨인 존슨과 라이언 레이놀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영화 데드풀 시리즈로 우리에게 무척이나 친숙한 배우인 라이언 레이놀즈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최근 방한 당시에는 무척이나 행복한 표정으로 한강공원에서 소주를 병채로 마시는 모습마저 보여져 당시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라이언 레이놀즈와 대한민국이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영화 데드풀 1이 개봉되면서부터였는데요. 2009년에 개봉했던 영화 프로포즈를 통해 잘생긴 외국 남자 배우 정도로 알려졌던 라이언 레이놀즈의 신작이 국내에서 히트를 치며 본격적으로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사실 다소 외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B급 감성이 주를 이루는 데드풀 시리즈의 특성상 당시 마블 측에서는 마블 매니아들이 즐비한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유교적 문화가 강한 한국 시장에서의 큰 흥행을 기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을 뒤엎듯 데드풀 1은 개봉과 동시에 매출액 점유율 42.7%를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박스오피스 1위까지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죠. 이에 라이언 레이놀즈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본인이 직접 데드풀 의상을 입고 소주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모두들 고마워, 오늘 밤 한잔해야지, 대한민국 만세라는 문구를 적어 자신의 SNS에 이를 올리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한국에서 보여준 사랑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데드풀 1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자 2018년 데드풀 2가 개봉할 무렵에는 전작에 대한 감사를 표할 겸 다시 한번 한국에 방한을 했는데요. 당시 그는 레드카펫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한국식 큰절을 하며 한국 팬들에게 인사를 한 뒤 자신에게 열광하는 한국 팬들의 모습을 직접 휴대폰으로 담으며 감격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사회자의 말에 라이언 레이놀즈는 저보다 여기 있는 분들이 데드풀의 더욱 큰 팬인 것 같다. 믿을 수 없이 행복하다며 한국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진정성 있는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도 마블 코믹스에서 만화책으로 발간된 데드풀 시리즈의 큰 팬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가 마치 운명처럼 영화에서 데드풀을 연기하게 되며 벅차고 설렜던 마음을 고스란히 함께 느껴주는 듯한 한국 팬들의 열광에 큰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라이언 레이놀즈의 심정은 레드카펫 행사 다음날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제가 사실 지금까지 이 정도의 환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젯밤은 정말 최고였다. 전작보다 더 많은 관객수를 동원한다면 카메라 앞에서 소주 한 병을 원샷 하겠다. 아예 한국에 눌러 살고 싶어 지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며 기자회견 내내 흐뭇한 미소와 함께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각종 인터뷰에서 한국식 안마의자 체험, 해물파전 먹방 등 우리나라의 여러 문화를 제대로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안마의자에 푹 빠져 너무나도 시원하다며 본인의 사생활에 대한 얘기까지 술술 말하는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한국 딸기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다며 딸기 먹방을 선보이고 인터뷰 도중 한국 소주를 마시며 한국 소주에 푹 빠져버렸다는 말을 하기도 한 그는 마치 영화 홍보차 한국에 들린 것이 아니라 관광으로 온 외국인처럼 그렇게 한국을 오롯이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푹 빠져버린 라이언 레이놀즈는 한국 예능인 복면가와 런닝맨에 출연하며 한국 팬들과 보다 가까이에서 호흡을 나누기도 했죠. 특히나 한 유튜브 채널 영상에 참여해 한강공원에서 소주를 원샷하며
행복한 모습을 짓는 장면에서는 진정성 있는 한국 사랑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팬들의 사랑을 시작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라이언 레이놀즈는 이렇게 완전히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한국 사랑은 2020년 할리우드 배우 수입 1위이자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배우, 대선 후보로까지 지목되고 있던 드웨인 존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그에게 대한민국은 무척이나 애틋한 사연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가 매우 가난했던 젊은 시절, 어렵게 모은 돈으로 처음 샀던 차가 바로 현대의 엘란트라였고, 이에 애칭까지 붙여주며 무척이나 애지중지하며 그렇게 차를 몰았고 이후 레슬러가 되어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험난했던 젊은 시절의 가난을 극복해주는 그런 추억이 떠오르게 하는 나라였던 것이죠. 이렇기에 드웨인 존슨은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왔는데요. 영화 G.I. Joe2를 배우 이병헌과 촬영하게 되었을 때에는 드디어 한국 배우와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며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후일담이 있었고, 영화가 개봉해 프로모션차 한국에 왔을 때에는 좋은 아침입니다라며 한국어 인사로 기자회견을 시작한 뒤 내내 슈퍼스타답지 않은 헌신적이고 이지적인 태도로 답변에 임하며 보는 이들마저 흐뭇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G.I. Joe2 이후 내부적인 사정으로 방한 계획이 잡힐 때마다 무산되어 그는 한동안 한국을 찾지 못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SNS를 통해 한국 방문 계획에 대한 의지와 한국 사랑을 줄고 전해왔습니다. 2019년에 분노의 질주 홉스앤쇼가 개봉할 당시에는 배우 마동석과 팔씨름을 제안하며 여전히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고, 영화 관객 수가 300만을 돌파하자 300만 어서옵쇼 등 어설프게 한국어를 발음하며 한국 팬들의 사랑에 감사를 전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죠. 이처럼 한국에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가 우리나라에 큰 감동을 받게 된 사례 또한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드웨인 존슨이 머물고 있던 하와이까지 찾아간 한 한국인 유튜버와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드웨인 존슨의 큰 팬이었던 이 유튜버는 인터뷰 초반부터 WWE와 WWF를 보면서 컸는데, 당신은 언제나 나의 슈퍼히어로였다. 어린 시절 영웅 중 한 명과 함께할 수 있어 너무나 영광이다라며 그에 대한 큰 팬심을 드러냈고, 이후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드웨인 존슨 자신마저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계속하자 그는 잠시 촬영까지 멈춘 뒤 스태프에게 자신이 소장하고 싶다며 부가적인 촬영본을 요청하기까지 했죠. 그렇게 인터뷰 내내 감탄사를 내뱉던 드웨인 존슨은 행복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는데, 이 짧은 5분의 촬영이 그는 무척이나 감동적이었던지 이후 한국 사랑에 물이 오른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SNS 등에 사진을 올리며 동양의 신비한 치료법을 받고 최상의 컨디션을 찾았다라는 글을 올린 것인데, 사진 속 모습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항 자국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SNS에 홍보성 게시글 하나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약 12억 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드웨인 존슨은 경제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서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을 표할 만큼 그렇게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라이언 레이놀즈와 드웨인 존슨은 굳이 쇼맨십을 보여줄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충분한 부를 누리고 있는 해외 스타들이었기에 이들의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가 짐작이 갑니다. 또한 그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한국 사랑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역시나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을 매료시킬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찬란한 문화를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